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간은 제가 지난 시간 수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래그먼트 이게 프래그먼트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다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세 개를 넣어가지고서 자바 프로그램하고 연동해가지고서 이것들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잡한 시내에서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거의 뭐 운전을 못할 지경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홈페이지가 프래그먼트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됐을 때는 이게 어디에서 연결되고 어디가 연결되는 건가를 갖다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쳐가지고 퍼스트 프래그먼트다, 세컨드 프래그먼트다, 서드 프래그먼트다 해가지고 이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그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를 아주 그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를 이게 비주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한 툴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코드 가지고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 툴을 사용하면은 그 코드를 일일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툴 가지고 하면은 이게 안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XML 파일하고 자바하고 프래그먼트들을 연결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라고 해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라고 해 가지고서 이 툴이 있어요. 그걸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 보충 수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우리 책에도 당연히 안 나오죠. 특별 보충 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 이것을 이번 시간에 이론을 좀 잠깐 하고 이론은 간단해요. 이론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지난 시간에 만든 것과 같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앱을 여러 개의 그 앱을 만들 때에는 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그 앱 안에서 이동을 할 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음 페이지가 어디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게 가이던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XML과 자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의 집합.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잠만 자지만은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무실까지 이렇게 딸리는 일도 하고 출장 나와가지고 활동 갖다가 스위트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스위트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는 스위트다. 이렇게 집합보다도 스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스위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내비게이션 그래프 안에 모든 내비게이션 정보를 갖다가 센트럴라이즈,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잘 모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복잡한 UI를 이게 금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그 샘플로 제가 만들어 본 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 여기가 첫 번째 프래그먼트고 이번 이것이 두 번째 프래그먼트다면 첫 번째 프래그먼트에서 두 번째 프래그먼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두 번째 프래그먼트에서 다시 첫 번째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실행이 되고 두 번째가 실행이 된 다음에 첫 번째가 다시 오는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갖다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두 번째죠. 첫 번째가 됐죠. 다시 두 번째로 갔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갔다가 두 번째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XML 파일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 자바하고 RDS의 레이아웃하고 액티비티가 메인 액티비티고 퍼스트 프래그먼트가 퍼스트 프래그먼트 퍼스트고 세컨드 프래그먼트가 프래그먼트 세컨드고 이것들 일일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안 만들고 여기서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얘네들이 쌍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갖다 써야 되잖아요. 툴이 없으면 모르는데 툴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하는 것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더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서 내비게이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방금 봤던 거. 이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갈 수도 있고 또이 화면으로 갈 수도 있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것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또 여기서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리 갈 수도 있고 왜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 입력이 들어오면 이리로 가라 이와 같은 경우는 또 이리 가라 여러 가지 가지가 많은데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하나 둘세개할 때는 그냥 가는데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샥 보여줘 가지고서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그래프고 이것은 당연히 XML로 짜여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 내부 컨트롤러라고 자바. 항상 이것에 연결되는 자바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이것을 내부 컨트롤러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는 뭐냐?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는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테이너, 공간. 이쪽에다가 요 화면이 됐을 때는 이쪽을 보여주고, 요 화면이 있을 때는 요걸 보여주고, 요것을 갖다 뭐라고 하면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금방과 말씀드린 것 같이 내부 컨트롤러가 여기에 있는 값들이 뭐가 출력이 되도록 자바 코드로 해서 수정을 갖다가 하거나 또는 보여주거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충 내비게이션 컴포넌트가 뭘 한다는 것은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데 만들어 보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와 같이 1과 2. 여기서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을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따라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에 대해 가지고서 그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서 New Project 해가지고 MT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의 이름은 Navigation Nav Conf Example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은 다르게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요게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개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Navigation Component Examp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에 프래그먼트를 만들 때에는 이 알리에스에나 이 레이아웃에 가가지고서 new 뭐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만들거나 또는 프래그먼트가 여기 있습니다. 프래그먼트를 해가지고서 여기 블랭크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좀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할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리소스 매니저 폴더가 있어요. 여기 리소스 매니저 폴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는 리소스 매니저 폴더는 처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리소스 매니저 폴더에서 클릭해 가지고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탭이 드로워블 컬러 레이아웃 민맵 스트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를 플러스 추가를 클릭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자, 추가를 클릭을 갖다가 하니까 내비게이션 리소스 파일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이것을 내비게이션 리소스 파일을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일 네임을 갖다가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네임을 my 내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치고 난 다음에 OK를 칩니다. 그런데 OK를 치니까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This operation requires the library's Android X navigation fragment plus 뭐 이렇게 나와요. Would you like to add this now?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와 같은 파일 디펜던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OK를 해가지고서 OK를 해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OK를 이렇게 합니다. OK를 하게 되면은 얘가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필요한 파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필요한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이것을 넣느냐면은 우리가 프로젝트에 있었던 빌드 그래들 밑에 빌드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는데 다 되고 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피규어가 successfu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렇게 가면은 그래들 있는데 빌드 그래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면 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implementation이라고 해가지고서 내비게이션 이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래는 수동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툴을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와 같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따라와서 같이 넣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확인을 했고, 우리가 RDS에 가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폴더가 생긴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폴더 밑에 가면은 My 내부라고 XML 파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My 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디자인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디자인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디자인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 지난번에는 이 프래그먼트들을 할 때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New 내비게이션 리소스 파일 또는 프래그먼트 블랭크 이렇게 해가지고서 XML 파일을 프래그먼트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서 New Destination이라고 있어요. 그럼 요걸 갖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Create New Destina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Create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Fragment Blan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해서 Fragment 해가지고서 여기 Blank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클릭을 하고 Create New Destination에서 여기서 Next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름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First라고 이렇게 First Fragment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겠습니다. 그래서 Finish를 합니다. 자, Finish를 합니다. Finish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면서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레이아웃에 가보세요. 레이아웃은 프래그먼트 퍼스트가 생겼죠? 또 자바에 가보세요. 자바에 가보면은, 또 퍼스트 프래그먼트 생겼죠? 이게 쌍이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메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메인. 퍼스트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 퍼스트. 이런 식으로 쌍으로 생긴다고 그러죠. 이게 쌍으로 같이 생겼어요. 프래그먼트가 바로. 바로 이게 하나로서 바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다음 또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래그먼트 두 개다. 뭐세 개, 뭐네 개,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Create New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Next. 물론 현재는 여기서 편의상으로 First, Second 이렇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어그넣넣넣 넣고자 하는 것에 이름을 갖다가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Second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Second 만들었어요. 요것들 완대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퍼스트는 우리가 말을 갖다 퍼스트로 했지 얘가 먼저 될지 얘가 먼저 될지 모르는데 여기가 홈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얘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set as start destination이 있잖아요. 이거 클릭을 하면은 얘가 홈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다시 홈으로 하면 요것을 set as destination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것으로서 연결 요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돼요. 연결돼요. 그럼 요거 움직이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번으로 퍼스트로 가고 싶다. 그럼 요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가 생겼어요. 자동으로. Fragment First하고 Fragment Second. First Fragment, Second Fragment. 이게 두 개가 다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개가 다 생겼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다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뭘 하냐면은, 여기다,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퍼스트 프래그먼트에다 무엇을 넣을 것이냐? 뭐, 간단한 것 하나 넣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퍼스트 프래그먼트를 하기 위해서 코드로 이렇게 가봅시다. 퍼스트 프래그먼트로 가니까, 이건 지금 myNav.xml이네요. 퍼스트 프래그먼트로 가보죠. 자, 퍼스트 프래그먼트. 야, 여기죠. 여기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디자인으로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일 프레임 레이아웃인데 우리가 하는 컨버트 뷰 해가지고서 이거 프레임 레이아웃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으로 바로 바꾸는 게 있네요. 이걸로 바꾸죠. 이걸로 바꾸고 그다음에 세컨드도 프래그먼트 세컨드도 이것을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바꿔요. 바꿨습니다. 두 개가. 그럼 프래그먼트 퍼스트 레이아웃을 이렇게 가가지고서 우리가 여기 지금 텍스트 뷰가 하나 있죠.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 얘를 그냥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먼저 컬러부터 좀 바꾸도록 하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단순하게 백그라운드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건 아니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에서 준비한 컬러를 여기서 준비한 컬러 프라이머리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프라이머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컨드도 역시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봅시다. 백그라운드를 이건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백그라운드를 여기 컬러에 가가지고 프라이머리를 했으니까 액센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액센트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퍼스트로 가가지고 이것에 텍스트 뷰에 요것의 아이디를 텍스트 뷰 1로 합시다. 텍스트 뷰 1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물론 스트링으로 해서 주면 좋겠는데 텍스트를 1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를 한 100SP 정도로 좀 크게 100SP 정도로 하고 얘네들이 지금 너무나 꽉차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레이아웃을 마진을 좀 주면 되겠죠. 좀 짧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진을 주고 그 다음에 요것이 센터에 가도록 하려면 그래비티를 주면 되겠죠. 그래비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FG 그래비티를 센터 호리전탈 그다음에 클립 호리전탈이네요. 센터 호리전탈 그다음에 버티컬 이렇게 두 개가 하면은 가운데로 가겠죠. 이렇게 네,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세컨드도 아이디를 일단 텍스트 뷰2 요것은 놔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크기를 좀 이렇게 줄이고 크기를 좀 줄이고 텍스트 어디 있습니까? 텍스트를 2라고 하죠. 두 번째니까. 그럼 텍스트 사이즈를 100SP로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도 바꾸죠. 텍스트 컬러도 화이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 중력을 주어가지고서 그래비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비티에서 그래비티를 그래비티가 안 나타납니까? 센터 호리젠탈 센터 버티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가운데가 오도록 하면은 이 코드로 보면은 이와 같이 설정이 된 걸로 알고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액티비티 메인하고 그다음에 퍼스트 세컨드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는 자,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두 개가 이렇게 변한 걸 여기서 바꾸면은 이것도 이제 흰색으로 안 바꿨네요. 그러면 흰색으로 바꿔야죠. 프래그먼트 퍼스트 가가지고서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컬러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엄청나게 내비게이션 이거 컴포넌트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1거에
이거 내비게이션을 할수 있는 프래그먼트하고 세컨드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동작을 갖다 시켜 보면은 자, 동작을 시켜 보면은 뭐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난번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은 좀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메인 액티비티 메인에서 액티비티 메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액티비티 메인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액티비티 메인에서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메인 액티비티 메인입니다. 이것을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까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 여기가 컨테이너입니다. 그 프래그먼트를 여기다 갖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 뷰는 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은 삭제를 하고 여기 탐색에서 프래그를 쳐보세요. 프래그를 쳐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 요놈을 끌어다가 여기 컨테이너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에다가 뭘 넣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거 내부 마이 내부 이거 내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금방 두 개? 요걸 넣겠다. 그래서 오케이를 해주면은 이제야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그럼 여기 너무 꽉 차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패딩을 해가지고서 이게 너무 참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패딩을 20 dp 정도 해가지고서 여유를 주고서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프래그먼트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은 이와 같이 프래그먼트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에 내가 했던 것을 넣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는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이 스타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클릭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메인 액티비티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 세컨드 프래그먼트 자바 프로그램 파일들이 아직 우리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현재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컨테이너가 우리가 만든 프래그먼트를 갖다가 넣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것을 메인 액티비티 메인에서 이걸 만들 때이 프래그먼트를 불러올 때 아까 내부 호스트 이 찼을 때 프래그를 해가지고 프래그를 해서 내부 호스트를 끌어다가 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갖다가 하시고 이게 코드를 이렇게 보면은 액티비티 메인의 코드를 보면은 이와 같이 프래그먼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자바 프로그램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퍼스트 프래그먼트 여기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바 프래그먼트가 나오는데 뭘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onCreate View가 필요하다는 걸 해가지고서 onCreate View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잔뜩 디폴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필요 없는 것들을 싹 지웁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지우고 뭐만 남기냐면은 이 onCreate View만 딱 남기고 다른 것을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갖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프래그먼트에 지금 텍스트 뷰가 있지 않습니까? 1, 1, 2
를 넣는 것이 바로 그 텍스트 뷰였지 않습니까? 텍스트 뷰를 V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V는 인플레이트를 시키는 거죠. 인플레이터 점 인플레이트 해가지고서 R 점 레이아웃 레이아웃 점 프래그먼트 퍼스트.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지난번도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false 이렇게 해가지고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빨간 줄이 나오는가요? 캐스트를 하란 말이죠. 캐스트를 텍스트 뷰로 하라고 그래요. 테스트를 텍스트 뷰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뒷부분이 지금 위에 부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V로 이렇게 바꾸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V 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 뷰가 아니죠.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텍스트 뷰가 아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텍스트 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뷰. 예. 뷰입니다. 뷰. 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은 뷰로 이렇게 그래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잘못했어요. 제가 리턴을 V로 해주고 그다음에 텍스트 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되죠. TV는 해가지고서 V에 있는 find view r.id. 아까 텍스트 뷰 1이었었죠. 프래그먼트 1에는 텍스트 뷰 1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 뷰에서 했을 때는 이걸 바로 했는데 뷰로 하니까 뷰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뷰를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 시킨 거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 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번 버튼을 1번 텍스트를 그 텍스트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2번으로 넘어가라.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1번으로 클릭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tv.setOnClickListener를 달면 되겠죠. New OnClickListener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요것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치는 것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파인드 내부 컨트롤러.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뭐였나고 자바 코드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해 가지고서 뷰는 V고 그다음에 점 내비게이트. 어디로 내비게이트 할 것이냐? R.id. 내비게이트. 그런데요, 뭐 여기에서 뭐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퍼스트 프래그먼트 여기 파일 있지 않습니까?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가 우리가 프래그먼트 아이디를 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프래그먼트 아이디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액션을 좀안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액티비티 메인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myNavi.xml입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액션에서 이게 첫 번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디가 액션 퍼스트 프래그먼트 투 세컨드 세그먼트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름을 아이디를 내비 게이트 투 세컨드 프래그먼트 세컨드 프래그먼트 이렇게 고치고요. 두 번째는 또첫 번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하도 되지만은 이름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내비게이트 투 퍼스트 여기를 퍼스트로 고치겠습니다. 세컨드가 아니고 퍼스트 프래그먼트 이런 식으로 얘가 고쳐놓겠습니다.
뭐 너무 길어가지고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서 여기서 r.id.navigate2second fragment 이렇게 쳐주면은 두 번째로 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복사를 갖다 하겠습니다. 요 복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프래그먼트, 세컨드 프래그먼트 자바 파일로 가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지우라고 했죠. onCreate View까지 다 지우고 여기에서 뷰는 뷰다. 어서 하나 선언을 하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꿔줘야죠. 프래그먼트 세컨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텍스트 뷰는 아니고 2죠. 2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 내비게이션 투 퍼스트로 가야 되겠죠. 퍼스트 세그먼트 프래그먼트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리턴 뷰가 복사가 그대로 해서 왔네요. 없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하고 세컨드 프래그먼트 내부 컨트롤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와, 이게 둘로 갔다가 한번 클릭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죠. 클릭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어떤 애니메이션, 또 2번에서 1번으로 갔을 때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환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넣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내비게이션에 가가지고 마이네비 점 여기에 가가지고 디자인을 눌러가요. 내비 있잖아요. 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요 선입니다. 요 선을 누르면 여기에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액션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액션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자인에 가가지고서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갖다 넣습니다. 엔터 애니메이션, 들어올 때 애니메이션을 뭘로 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걸 할 것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들어올 때는 페이드 인을 해라, 페이드 아웃을 해라,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드 인을 해라, 페이드 인을 해라. 그 다음에 나갈 때는 페이드 아웃을 해라. 여기서 나갈 때는 슬라이드 아웃 라이트를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나이를 갖다 했을 때 여기에서는 뭐 날아오는 것을 뭐 사이클 인터폴레이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뭔가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인 레프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애니메이션을 시켜놓으면은 코드에 가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제 실행을 갖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니다. 클릭하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이거 뭐요? 슉 가버리네요. 뭔가가 여기에서 보면 런에서 가니까 뭐가 에러가 빵 났네요. 페이탈 익셉션 안드로이드 런타임. 이게 여기에서 세컨드 액션을 갖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페이드 아웃으로만 그냥 할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뭔가가 좀 아프네요. 예, 뭔가가 좀 아팠었는데, 보니까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사이클 하는 것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그냥 슬라이드 인, 레프트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서,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문제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에러가 뜨면은, 오른쪽에 하단에, 밑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1을 누르고 다음에 2번 다시 1을 이렇게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전환을 시켜가지고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은 뭐한 개가 아니고 뭐 여러 개를 갖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서 넥스트 해가지고서 이번에는 서드다 서드 프래그먼트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연결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갖다가 일단은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얘가 이렇게 가게 이렇게 엮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가지만은 여기도 서드 프래그먼트도 당연히 이걸 갖다 해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을 해주고 그러면은 잘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내비게이션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서 작업을 갖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안드로이드는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발전을 하는데 옛날 것만 고집하다가는 속도전에서 안 돼요. 옛날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새로운 것을 이용해가지고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요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거 화면과 화면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런 그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